안녕하세요. 서면 바고다 박시토일드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또는 어떤 레벨을 들어야 될지 정말 잘 모르시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먼저 600반 설명해 드릴게요. 자, 600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일단 영어가 너무 힘든 친구들, 그 다음에 토익 공부를 그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영어가 두려운 친구들에게 이 수업이 굉장히 도움되는 수업인데, 특히나 선생님 저는 600을 들을지 700을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에서 기초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5위만 돼도 자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업을 완전 강추합니다. 그러면 A반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뭘 배우냐면 품사 위주로 해서 제가 가르쳐드리고요. B반에서는 구조 위주로 가르쳐드려서 A, B를 다 듣게 되면 토익의 전반적인 것들을 싹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것도 하냐면 수업 시간에 매일매일의 숙제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시험도 보고 복습도 수업 시간에 다 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강사 밀착 관리반은 어떤 반이냐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자료로 선생님의 케어를 받는 수업이 밀착 관리반입니다. 자, 여러분, 박시토익 700반에서는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700반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지금 아예 토익 점수가 한 500점 정도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700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점수가 더 이상 안 오릅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강추합니다. 또는 예전에 난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공부를 했는데 혼자 좀 더 점수를 올리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 반에서 유형화되어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블랭크가 뚫혀 있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게 다음번에 다른 문제에서도 또 나오게 되거든요. 고를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대비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배우는 게 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푸는 문제는 한 3천 개 정도가 문제가 되니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A반 같은 경우는 품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B반 같은 경우는 구조 위주로 공부를 해서 A, B반을 다 듣게 되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를 다 풀고는 시험장에 간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있는 강사 밀착 관리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근조근 다 더 많이 봐주는 반이 강사 밀착 관리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900점 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반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선생님 저는 RC 점수가 400은 이상 나와야 된다는 친구들에게는 이 수업을 완전 강추합니다. 이 수업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팟5에서 모든 옵션들을 다 분석하는 힘을 길러드려요. 파6는 만점 받는 요령을 가르쳐드려요. 파7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서 시험장 가게 되면 어떤 문제도 당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반이 이 반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반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700이랑 800이 묶어져 있는 수업을 듣게 되면 700에서 유형화되어 있는 차근차근한 설명을 듣고 800에서 굉장히 빠르게 옵션을 분석하는까지 배우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레벨별로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희들은 맞는 레벨에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